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네, 섹터를 좀 들고 왔습니다. OLED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메타버스와 좀 연관이 있어요. 올레도스가. 네네. 다들 아시다시피 XR 쪽에서의 좀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하드웨어 쪽이 잘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소프트웨어는 나중에 또 따라가는 쪽이니까.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은 또 한국이 강하지 않습니까? 엄청 강하죠.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뭐 소프트웨어 약간의 부진 그리고 이용률 부진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드웨어 기기가 나오고 상용화가 되면 뭐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OLED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 5조 원 그리고 LG 쪽에서 1조 원의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그냥 IT 기기에서 일부 쪽으로 특히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서 사업을 영위를 했었는데 이게 사업의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죠. 뭐 패드라든지 또 인치 자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화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캐파에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 보시면 전면 OLED로 다 깔아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장용에 대한 수요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약간은 지금은 좀 이슈가 부진하지만 그래도 OLED 쪽, 그러니까 XR 쪽에서의 올레도스 쪽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황이나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를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규모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기업들 네다섯 개 있죠. 그 기업들은 뭐 이미 슈팅이 나온 기업들도 있지만 저는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좀 관심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규모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OLED 시장은 이전보다 어찌됐던 간에 규모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전략 함께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다른 기업들도 다 좋아요. 지금 네. 자리상으로 접근하기가 좋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온 이유가 일단은 이녹스 그룹 자체가 또 2차 전지와 관련된 뉴스들이 그렇죠. 최근에 또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요. 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와의 연관이 좀 큰 기업이죠. LG 디스플레이에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치 자체가 이제 두 가지 버전도 크게 확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게다가 기관에 최근에 순매수 기조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실적 같은 경우는 뭐 LX 세미콘이 좀 월등하게 좋기는 했죠.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기조 효과로 인해서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패드 부분에서 지금 요번에 출하량의 100%가 넘게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는데, 뭐, LG 디플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 VOE라든지 기타 부분에서 약 30% 정도 또 차지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한 6천 대 정도 LG 디플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 또 수혜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좀 캐파 자체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PCB 쪽이 굉장히 좀 주목을 해야겠죠.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전지와도 엮여서 되어 있고 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 뭐 기타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뭐 1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4%의 LG화학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월등하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쪽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서 네, 제가 하단을 거의 두 페이지를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그만큼 좀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어떤 기업과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늘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종목과 이 종목을 고민을 했는데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LX 세미콘이랑 좀 고민을 했는데 그 만약에 주가 슈팅만 안 나왔으면 그걸로 들고 왔을 것 같아요. 네, DDI 쪽에서 워낙 월등한 또 점유율을 그렇죠. 가지고 네. 있어서 그쪽이 근데 좀 시세가 분질이 됐고 오일선과의 좀 이격을 좁히고 있지만 일단 슈팅이 나와서 조금 더 후발로 갈 수 있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녹스 첨단 소재 가격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현재가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약간의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오일선과 약간의 이격이 있거든요. 한 2, 3% 정도 이격이 있어서 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로 빼
밴드로 매수를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47,000원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종목은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급등이 나와도 중장기적으로 더 홀딩이 가능한 지금 영역대의 그렇죠. 주가 위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는 54,000원까지 좀 상방 열어놓고 1차, 2차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35,000원인데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저는 손절보다는 이 종목은 좀 강력하게 물량을 더 확보하는 그런 관점으로 2차 매수 밴드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